안녕하세요. 네. 네, 괴산 간물에 우리 친환경 농사 지으시는 이우성 선생님 배추밭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거 한참 뭐 알이 차고 있네요. 네. 이거 지금 이제 한 보름 후에는 이제 절임 배추로 출하되는 유기농 배추죠. 유기농 배추. 괴산은 뭐 절임 배추로 워낙 네, 그 유명하고 네. 가장 절임 배추를 먼저 한 네. 군이죠. 네. 네. 절임 배추 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뭐 시골 내려와서 계속 했으니까 한 15년 이상 됐죠. 괴산 배추가 이제 그 낮 기온, 밤 기온 차가 심해서 일교차가 심해서 육질이 좀 단단해서 네. 괴산 배추를 많이들 선호하죠. 그 여기저기서 괴산이 이제 그 절임 배추로 뜨고 나서 네. 많이 따라 했는데 네, 네. 요새 뭐 절임 배추 그래도 괴산은 계속 괜찮은 편인가요? 이제 다른 지역이 많이 이제 따라와서 그 이제 뭐 그래프로 따지면 그렇게 높은 쪽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나마 농가 수입으로는 이거 이게 이제 1차 가공이니까 이 정도만한 게 없기 때문에 계산은 그래도 절임 배추를 뭐 농가마다 다 많이 하죠. 아 그렇군요. 지금 여기도 저기 서리가 한번 네네. 된 서리가 내렸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초제 맞은 것처럼 그냥 쫙 네, 갖고 네네. 배추만 싱싱합니다. 네. 올해 뭐 배추 작황이 네. 뭐 작년보다 좀 낫다고 네, 그 얘기가 좀 듣고 네네. 싶어서 이래 왔는데요. 네네. 그 우리 이우성 선생님이 같이 하고 있는 흑사랑 영농법인에서 네. 올해 자담자재를 네. 직접 만들어서 네. 지금 각 그 작물마다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을 배추 하고 있는데 뭐 이게 효과가 그래도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올해 어떻게 이거 방제 관리를 했을까요? 이제 작년과 달리 작년에 워낙 원체 뭐 날씨나 일기 때문에 작황이 별로 안 좋았는데 원래는 그런대로 이제 비가 좀 많이 와줘서 그나마 작황이 좀 따라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벌레나 이제 벌레 피해는 천연 농자재를 사용해서 초기에 좀 많이 잡았어요. 특히 아하. 이제 제가 많이 쓴 건 크로렐라, 네. 크로렐라를 500배 이상 좀 배수를 높게 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은행잎, 그다음에 담배 추출액, 담배잎 네. 추출액, 그다음에 할미꽃 추출액 뭐 이런 것들을 좀 쳤는데요. 네. 다행히 작년보다 벌레 피해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진딧물 피해도 별로 없고 아하.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에 방제를 꾸준히 한 결과가 아닐까 예방적 생각을 방제를 좀, 예. 예방적 방제를 꾸준히 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들어 이제 군데군데 있는데 뭐 진딧물 피해라든지 뭐 충 피해가 들어 있긴 한데 작년보다 심하지 않은 것은 원래 그렇게 이 초기에 좀 많이 예찰을 한 결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하. 그러면 사실은 그 예방적 방제라는 것이 우리 뭐 농사를 지을 때 관행이든 친환경이든 다 똑같고 네. 어떤 자재를 쓰든 네. 가장 중요한데 네. 그 밀도가 번지지 않 네. 전에 하는 게 네. 뭐 기존에 이제 친환경 자재를 쓰시던 것이 있고 네. 올해는 그 여러 가지 우리 약초액들을 네. 이제 여러 가지를 쓰시게 된 건데 네. 사실 이제 올해 첫해 사용을 하셔서 뭐 이게 사실 몇 년 누적이 돼야 어느 정도 판단이 내려지겠지만 그래도 자체 평가를 하시기에는 뭐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드시나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명확하게 네. 뭐 효과가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년과 달리 네. 좀 더 이렇게 벌레 피해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게 뭐 정확히 효과가 좋았다 나빴다고 이렇게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없죠. 네, 근데 네, 네. 이렇게 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작년 같으면 뭐 벌레 피해가 많아서 거의 그물망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물망이. 이게 또 근데, 저기 네. 그 이제 잎 갈가먹는 뭐 그렇죠. 애벌레 피해부터 파밤나방이나 네. 뭐 배추벌레 애벌레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다행히 이제 결구되기 전에 이 초기 방제를 했더니 그런 그 배추들이 별로 없어요. 눈에 안 띄고. 그다음에 이제 진딧물도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 되게 심했는데 네. 원래는 뭐 진딧물 있는 배추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 거로 봐서는 천연 농약의 이제 그 효과가
원래 제대로 나타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어렴풋이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올해 이 배추밭의 경우에는 그 자담 천연 농약 위주로 하셨나요? 아니면 기존에 쓰시던 혼용하셨나요? 기존에 쓴 것 중에는 이제 BT제, 네. BT제를 이제 같이 썼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이제 우리 천연 농약 중심으로 그렇게 했고 이제 자담 오일을 섞어서 그렇게 방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가을 배추를 그 이 작기를 얼마로 보죠? 보통 이제 씨를 붓고 나서 네. 100일 만에 수확을 하거든요. 100일 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밭에 본밭에 모종을 옮겨 심고 나서 네. 어느 정도 한 30여일 이후부터는 초기 방제를 이제 일주일 단위로 예, 수시로 했습니다. 이게 워낙 입체서고 또 이제 그 뭐 진딧물 포함 그 애벌레들이 많이 달려드는 맞습니다.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방제 시기를 놓치면은 막 맞습니다. 진딧물이 속 고갱이에 네. 막 다 차들어가서 네.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있는데 네. 지금 그 속 알이 네, 깨끗하게 네. 지금 유지가 네. 되고 있고 잎도 네. 보시면 뭐 그 갈가먹은 게 그렇게 네. 많지 친환경 네. 유기농 밭에 비해서는 네. 상당히 좋은 작황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일주일 단위로 하실 때 네. 그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배수를요? 네, 어떻게 쓰셨는데? 크로렐라는 그 항상 그 약 방제할 때 항상 넣습니다. 그러니까 예. 크로렐라는 500배 이하로 하면 네. 작물의 성장을 좀 더디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500배 이상으로 항상 500배 이상으로 섞어서 모든 약재와 같이 혼용을 해서 썼고요. 그 나머지 이제 뭐 예, 할미꽃 추출액, 그다음에 담배잎 추출액, 은행 추출액은 보통 우리 이제 그 흑사랑에서 만들 때는 200배 이하, 그러니까 200배 정도로 네. 되게 이제 농도를 이제 진하게 100배에서 200배 요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7대 여러 약재를 같이 섞으니까 한 300배 정도로 한 약을 300배 정도로 해서 같이 혼용을 해서 예, 예. 그러면 은행하고 담배하고 할미꽃 세 가지를 같이 넣어서 같이 하고 이제 BT제 네. 뭐 기존에 나온 BT제하고 우리 네. 기술센터에서 BT제를 만들어내거든요. 예. 그래서 그 BT제를 섞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생선액비 네. 생선액비 옆면 잎채소에는 이제 되게 효과가 좋으니까 네. 이제 등푸른 생선 고기까지 육 이제 고기 이 그러니까 뼈만 추려서 생선액비를 만든 게 아니고 이제 고기 부분까지 넣어서 생선액비를 만든 그 생선액비도 500배로 해서 같이 이제 혼용을 해서 쳤습니다. 그러니까 약초액은 300배, 500리터 기준으로 네네, 300배로 세 가지를 넣고 네. 예. 생선액비는 500배, 크로렐라도 500배.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간 계속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섞는 걸 빼지 않고 그 네 가지를 네. 계속 네. 이렇게 일관되게 일주일 단위로 뭐 후기로 갈수록 이제 요새 같이 날씨가 괜찮으면 뭐 일주일 단위로 방제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치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약 방제 시기는 다 끝난 끝났죠. 거죠. 네. 끝나고 이제 곧 15일 후에는 이제 출하하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전부터는 이제 방제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 전에 이제 결구되기 전에 이미 방제가 다 끝난 그렇죠. 거죠. 이게 벌려져 있을 때 그래지만 네. 약액도 다 들어가고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여기가 평수가 어느 정도? 여기 한 600평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지금 가을 배추 작황이 작황은 작년보다 훨씬 낫고요. 네. 제가 비가 많이 와서 밭을 네. 늦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밭을 이제 트랙터로 못 만들어서 관리기로 망을 쌌거든요. 네. 그래서 겨우 밭을 만들어 좀 늦게 심었는데도 작황이 작년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뭐 밭을 늦게 만들었지만 비가 잦은 것치고는 작황이 좋은 이유는 그러니까 예, 밭을 새로 만들어서 네. 그 양분이 어느 정도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천연 약재의 도움으로 방제가 어느 정도 되어서 제대로 좀 성장세가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방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면은 여름 배추 같은 경우 이제 태백에서 많이 하는데 강원권에서 네, 네. 이 충피에도 있지만은
뿌리 썩은 병이라든지 네. 뭐 무름병이라든지 네. 뭐 또 잎병도 많이 나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잎병이 좀 안 네. 보이고 네. 가을 배추의 특성인 건지 아니면 저희들은 이제 그 뭐 계속 심는 불암사무라는 품종을 심는데요. 네. 이게 좀 병에 좀 약하다는 품종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비가 잦았다가 햇빛이 쨍 나면 시드름병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드름병이 이제 군데군데 좀 들어 있는데 크게 뭐 대세의 지장을 주지 않으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이 품종을 좀 선호하고 계속 줄곧 이 품종을 심고 있죠. 그러니까 별도의 병피해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품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 그러면 균방제는 하지 않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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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 하고도 이 정도로 예. 불암사모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괴산 그 간물면의 유기농 그 배추 가을 배추밭 현장인데 보시듯이 아주 생육 작황이 좋고 우리 이우성 선생님께서 올해 기존에 쓰시던 친환경 자재에 더해서 자담 자재를 이렇게 쓰시고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다는 지금 판단을 내려주시고 계시네요. 저희가 지금 사실은 흑사랑 영농조합이 35명의 농민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친환경 생산을 하고 판로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좀 주목하고 관심이 높아서요. 이제 내년에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제 찾아뵈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갓 수확을 이제 앞둔 가을 배추 작황, 그리고 우리 자담식 것도 친환경 자재 같이 또 계속 어떻게 사용 후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